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의 시대고, 지금은 주식의 시대고, 지금은 자세를 잘 잡을 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자세를 잘 잡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하체가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실 메리츠 증권의 윤여삼 파트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게 얼마 만입니까? 그러게요. 예전에 한 2년 만에 본 것 같은데. 네, 신과 함께 시절에 네. 그 이렇게 화면 없이 할 때 출연했었는데. 네. 아, 왜 화면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 그 뭐 제가 외모에 좀 자신감이 없기도 한데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회사 뭐 사정상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방송 출연이나 네. 제가 그랬죠. 그리고 채권은 언론과 접촉 빈도도 확실히 떨어지죠. 근데 요즘처럼 근데 채권에 관심이 많은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네. 이제 다 좋다고 했는데 네. 미국 채금리를 그렇죠. 이렇게까지 많이 얘기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너무 좋아져서 결국은 금리까지 올라가니 네.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이제 또 급전 쓰신 분들 네. 예, 돈 빨리 이제 갚아야 될 분들은 미국 정부만 해도 작년에 0.5%면 돈을 빌렸는데 10년치를. 지금 1.6%대를 줘야 되니 네. 그 사이 이자 부담이 많이 늘었죠.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오셨으니까 이번 끝으로 이제 당분간 미국 채금리는 이제 얘기를 하지 맙시다. 오늘 딱 하고. 그렇죠. 이제 결국 아, 이게 언제까지 맨날 계속 얘기했더니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끝내 주세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 금리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고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고 네. 내려가면 이제 언제 끝나는 거지? 아, 최근에 근데 왜 이렇게 네. 빠졌어요? 어제 그제. 그러니까 지난주 FOMC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긴장감을 가져갔고 네. 파월 의장이 사실은 굉장히 좀 도비시하게 여전히 나는 아직까지는 마켓 프렌들리하게 네. 뭐 우리를 너무 의심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도와주는 듯 보여주는데 FOMC 다음 날 또 미국 금리가 다시 재차 급등하면서 장중에 1.78. 그러니까요. 작년 8월 달에 저점이 아까 얘기했던 0.5%였는데요. 예. 미국 대선 치르면서 한 0.9%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 전망하면서 주요 IB들이 내놨던 주요한 키라인 저도 그 라인 정도를 중요하게 봤는데 한 1.2% 정도면은 올해 미국이 완만하게 이제 개선되는 경기와 그러니까 올해 한 원래 바이든 행정부 1조 9천억 달러짜리 재정 패키지가 없었다고 하면 예. 올해 미국 성장률 한 4% 정도 나오느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1% 초반대 미국 10년 금리를 적정 라인 정도 추정했는데 네. 그게 이제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생각보다 무탈하게 2월 달까지 의회를 일사천리 다 통과해 버렸죠. 그래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이 현재 얼마냐? 6.5%. 오. 그거는 연준이 인정한 숫자예요, 지금. 이번에 네. 수정 경제 전망으로. 네. 그렇게 경제 전망의 상향 조정과 함께 뭐 원자재 가격 올라오지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2% 정도 미국 얘기했다가 2% 중반. 예. 그리고 그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또 결국은 국채를 찍어서 해야 되니. 예. 그렇게 해서 1.78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빠졌느냐. 네. 예. 단기적인 쏠림이 물론 있었죠. 그게 뭐 지금 앞서도 뭐 주식, 미국 증시 얘기를 했지만 주식시장에 아주 크리티컬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 정도 조정 받고 금리 올라가는 속도 숨고르기 하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단기적인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FOMC 앞두고 FOMC에서 이번에 아주 호키시하지는 않겠지만 예. 향후에 연준이 가져갈 수 있는 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좀 당겨질 거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굉장히 늘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방금리 정상화 시점도 파월 의장은 한 2023년 이후라고 계속 강조를 이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6%대 성장과 2% 중반이 넘는 물가를 보면서 이번 FOMC를 제가 동작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동작. 예, 동작으로 예. 표현하자면은 안 때릴게 이렇게 시장이 느낀 거예요. 아, 손은 들고 안 때릴게. 손은 들고 입으로는 때리지 않을게라고 마켓은 느꼈고 그것 때문에 채권 시장에 텐션이 있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금리가 위쪽으로 쏠리다 보니 채권시장 투자자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매도하고 거기에 매도를 못하면 해지를 하고 그렇게 쌓아놨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올라갈 쪽에 배팅을 해놨는데 위험자산들도 조금 조정 나오고 숨고르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늘었고 특히나 그 단기 그 자금 시장의 중요한 뭐 SLR 같은 것도 요즘에 한프로TV에서도 막 나오더라고요. SLR. 네, 네. 그게 보충적 네. 자본 요건이라 해서 은행들 서플먼터리 레버리지 레이쇼예요. 예, 정확하게.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우리 국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작년 위기 국면에서 은행들이 국채나 연준에 이제 돈 맡겨 놓는 지준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의 은행들이 맡겨 놓은 그 돈에 대해서는 위험값을 인정 안 해 줬었어요. 그렇게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준 거죠. 그걸 올해 3월 달로 종료하겠다. 거기 들어왔던 국채나 지준을 또 처리해야 되니 그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은행들의 채권 매도가 나왔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정작 SLR을 그주 주말 깨 파월 의장이 이제 3월달로 그냥 끝내버리겠어. 정치 쪽에서 압박이 많았거든요. 왜 은행들 자꾸 완화해줘서 은행들만 돈 벌게 해주느냐.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쪽을 푸시하면서 그것까지 해소되는데 그거 해소되자마자 금리가 빠졌어요. 아니 은행들이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왜? 그저 다 한 거죠.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했으면 마켓은 기다리지 않죠. 그 규제 완화라는 게 이제 3월 말로 종료될 거라면 은행들이 채권을 그때 가서 땅 하고 매도를 하겠습니까? 불확실성이 있었어도 이미 해지들을 다 했던 거죠.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드라인에 너무 SLR 저거 종료 일몰하니까 뭐 채권 이제 박살난다라고 그날 제가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네. 그러니까 채권 전문가들은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그거 다 반영하고 그날부터 빠졌잖아요. 금리가 15bp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1.78에서 어저께 1.6까지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는데 네. 뒷걸음질을 쳤는데 아니 사람들은 정작 은행들이 미국채 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미국 은행들이 전체 미국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를 얼마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여기 계신 두 분은 혹시 아십니까? 채권 전문가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체 미국채가 지금 뭐 20조 달러가 넘니 하는데 그중에서 은행들이 들고 있는 잔고는 1조 5천억 달러, 5%도 안 됩니다. 다 연기금이니 보험회사 이런 데서 많이 갔겠죠. 외국인들과 지금 또 연준이 그동안 양적 완화하면서 뭐 5조 달러 이상 뭐 사주면서 중앙은행과 외국인 비중이 과반이 넘고요. 미국 내 투자자들의 비중은 사실 좀 적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네. 많은 관심들을 가졌는데 오히려 항상 그렇다시피 다들 그렇게 위쪽이다라고 전망들이 다 몰려가니 네. 그쪽에 위험 관리를 했다가 정작 뚜껑 열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그 리스크들은 다 해체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뭘로 올리지? 근데 최근에 뭐 미국이 또 러시아나 중국이랑 외교적인 마찰도 좀 생기네. 정치적인 네. 불확실성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걸 해체하기 위해서 요 근래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원래는 차트도 준비했는데 그게 조금 그 관계상 깨졌는데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레포라고 해서 빌려가지고 예. 우리나라 대차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매도라고도 예. 생각하시면 돼요. 한동안 미국 채권시장 약세일 때 미국 10년짜리 빌려가지고 매도 칠 때 들어가는 네. 코스트가 얼마 그 빌리는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4%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4%면 굉장하게 많은 4%에 가까운 그 자산의 돈을 주고 웃돈을 주고 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를 치면 내가 그 마이너스 4%보다 매도를 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쇼 쪽에 매도 쪽에 채권시장에 포지션까지 그렇게 쏠려 있었던 거죠. 아 매도 쪽으로. 그래서 이걸 채권시장에서 굉장히 기이한 현상으로 3월 달에 예를 들면 채권 공매도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랬죠. 그래서 3월 달에 그 레포 10년짜리 금리 기준으로 그 마이너스 금리가 깊어질 때 이거 과하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이쪽에 쏠렸던 포지션들이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역으로 감길 텐데 네.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그 비용들은 다시 마이너스 한 0.0%대 막 근처로 다시 다 회귀했습니다. 그쪽으로 쏠렸던 부분들이 다 이제 이게 수급적인 이슈가 제일 메인이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잔잔하게 뭐 유가도 지금 뭐 WTI 65불 갔다가 다시 60불 밑으로 내려오죠. 구리 가격들도 막 올라간 듯 보였다가 좀 쉬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뭐 비관론자가 된 건 아닙니다. 전 작년부터 채권 애널리스트였지만 굉장히 저는 주식시장에 제일 불리시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채권 수익률 좀 뜰 거라고 보신 거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제가 그래도 좀 평가를 외부 평가를 좀 잘 받았던 게 금리 바텀 미국 10년 0%대 비싸다. 이건 고평가다. 미국 경제라든지 체력들 놓고 보면 내년에 이제 경제 좀 회복하면서 물가만 정상화 기조만 타도 미국 10년 1%대는 볼 거다. 그런 식으로 바텀콜을 작년 하반기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과도하게 좋아지다 보니까 위쪽으로 지금 많이들 뷰가 쏠렸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역작용들이 나왔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금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단기적으로는 그 좋아지는 성장률, 물가 전망의 기조 자체는 여전히 위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올해 미국 금리에 대한 큰 방향성 자체는 꺾였다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숨 고르기 국면이죠. 올라가는 게 꺾인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이비들의 전망치 숫자도 그들이 뭐 그렇게 썩 잘 맞추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1% 초반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이제 올해 연내 2%까지는 미국 10년 금리가 가야 되게 갈 것이다. 네. 그런 전망이 다수예요. 사실은. 연내 2%. 네, 그렇죠. 네. 저희 하우스도 지금 이번 하반기에 지금 이런 소요 과정들, 금리 올라가는 속도 조절, 그리고 다시 이런 과정이 안착화 되면 그래도 경제 자체가 좋아진다는 해인데 네. 뭐 앞서도 뭐 포트폴리오 잘 짜고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지수 중심으로 네. 위험 자산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연말 값이 더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금리가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있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10년 2%라는 그 빅피겨죠. 빅피겨라는 뜻이 그 이자라는 상징성이 또 마디지수, 앞자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데 개에 대한 또 중요한 함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 놓고 얘기하면 1980년대 이후에 미국 금리가 지금 30년, 40년 가까이 계속 떨어져 보이거든요. 예. 그 장기의 하향 추세, 뭐 이동평균 값들 같은 거 차트 보시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월봉으로 놓고 보면 120일선이 그냥 10년치 값이죠. 네. 걔가 지금 떨어져 오는 구간에서 얼마 정도냐. 걔가 지금 딱 2% 정도인데 그 120일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 지난 40년 동안 그 121선을 딱 2018년에 잠깐 상회했던 경험을 빼고는 대다수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뚫고 올라가서 추세를 반전시킬 정도로 유의미한 방향이 나올 거냐.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미국 10년 금리가 2%에 대한 중요도가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비싸다 안 비싸다 논란은 많지만 PR 기준으로 포워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한 24~25배 정도 가까이 나오는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적인 평균보다 좀 위쪽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익도 좋아질 거고 지금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뷰들이 있지만 네. 그 PR의 역수가 주가의 기대 수익률 정도로 보잖아요. 예. 걔를 따져 보면 지금 5% 남짓 수준이거든요. 네. 5%랍니다. 그것도 뭐 작은 거 아니지 않아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그런데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균적인 PR보다 높은 수준에서 미국 10년 금리가 2자를 가면 그러면은 그 기대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금리를 차감한 걸 우리는 일드갭. 일드갭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주식과 채권의 상대 매력 정도로 많이 비교하면서 이 정도 수준 되면 차라리 주식할 바에 채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전한? 그거의 기준을 삼을 때 일드갭 정도의 레벨을 많이 따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그 일드갭 바텀이 3% 정도 수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2자를 터치할 때 네. 주식시장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죠. 지금처럼 경제가 좋아지는 바탕에 어닝이라도 확 좋아지면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출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앞전에 뭐 미국 주식시장 PR 평균 18배에서 20배 정도 하는 수준까지 늘려놓으면 기대 수익률이 한 5% 중반 이상으로 넘어가고 예. 그럼 미국 10년 금리 또 한 2% 중반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어냈어. 라고 하면서 내년까지 또 무탈한 긍정적인 시장, 미국 10년 금리가 좀 더 올라가도 괜찮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적이라든지 경기에 좋아지는 부분이 반영 안 되면 애석하게도 그냥 주가가 빠지는 수밖에 없죠. 그 2% 연내에 가는 동안 가는 길이 이게 쭉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처럼 계속 막 확 튀었다가 푹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제가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변동성은 한번 커지면 쉽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올해 여러 가지 리스크 뭐 좋아지는 요건들 생각하면 되지만 네. 중요한 거 하나는 작년에 미국 성장률이 -3.5였습니다. 네. 최근에 좋아진다고 해도 지금 6% 최근에 굉장히 좋아져서 6%. 네. 내년도에 전망이 한 4자 보느냐 마느냐까지 이력 효과 때문에 내년까지도 경제를 좋게 보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 그 3년치를 버무려서 놓고 생각해보면 네. 그래도 2자를 넘느냐 마느냐 싸움이에요. 역시 연 평균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빠지고 이제 이 지금 재정 효과가 또 빠지면서 잠재 성장률이 2%까지 또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버무려야 되지만 그 정도를 펀더멘탈 라인 정도로 보면 네. 지금부터는 아까 이제 심리선인 아까 작년에 얘기했던 1.2%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작년에 코로나 국면에서 떨어졌던 게 딱 50% 되돌림 라인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게 단순히 뭐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심리선이 무너지고 나서 변동성이 2월달 이후 굉장히 커졌지만 지금은 펀더멘탈 라인인 한 1.8 내외 정도. 그 정도까지 테스팅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 속도 조절은 좀 나올 것 같다. 미국 금리가 지금처럼 폭력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 동안 올해 하반기에 가면 또 이제 여건들 좋아지는 거 감안해서 또 넘어야 될 산이 남아 있잖아요. 테이퍼링. 연준이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손은 들었지만 때리진 않을게 했지만 하반기에 세게 진짜 때리는 건 아니죠. 그래도 좀 이제 좀 우리 좀 더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자산 시장에. 연준은 쓰다듬어 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아프지. 예, 뭐 그동안 너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병약해졌잖아요. 맞아. 몸이. 동네 형이 아 이게 쓰다듬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엄청 아픈 거야. 웃어. 예. 빅풀하더니까요. 중앙은행이 빅풀하더니까 그 테이퍼링을 넘어야 되는데 테이퍼링을 넘을 때 미국 10년 금리 아까 얘기했던 펀더멘탈 라인이 1.8 이상 가서 2% 정도까지의 그 빅피겨를 두고 싸움이 있을 거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올해 주식시장은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 채권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제 요즘에 금리 민감도 때문에 저한테 자꾸 이제 미국 금리 상단이 얼마예요? 이렇게 뭐 변동성이 어떻게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에 대해서 뭐 아주 양분적으로 성장주 아니면 가치주 이렇게 따져서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가치주들이 되게 좋은 듯 보였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성장주 가치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요. 올해 주식시장이 금리가 줄 수 있는 함의는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급전을 땡겨 써가면서까지 우리가 비싸다라고 하는 그 꿈과 희망의 주식들이 있었죠. 정말 지금 당장의 실적은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먼 미래에 보여줄 수 있는 그 꿈과 희망. 네. 걔들이 비싸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돈을 구해서 땡겨올 수가 있었으니까. 네. 그 작년에 시장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뭔지 우리 3프로도 그때 굉장히 잘 되셨지만 제일 유행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작년에? 네. 언택트? 작년 뭐 언택트 뭐 그런 건데 그런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듯 보였지만 작년에 제일 유행했던 단어가 불타기입니다. 불타기. 불타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물타기만 늘 해봤지 불타기는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 작년에 돈 버신 분들은 불타기 하신 분들이에요. 추종 매매 가장 자극적인 단어로 상따라고 하죠. 하한가 쳤는데 그걸 또 따라서 하는 사람들. 작년에 비싼 주식들이 비싸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 네.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환경, 그 더 좋아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 그래서 작년에는 불타기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추종 매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센데 올해는 왜 시장이 이러느냐. 금리가 올라오면서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 급전수 땡겨 쓰려고 하면 아까 미국 정부만 해도 그 정도 작년에 0.5에 지금 1.5면 3배 가까운 비용을 더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차입을 해서 쓰려고 투자하려고 할 때 얘가 이제 비싸냐 안 비싸냐 작년에는 안 비싸 보였던 주식들이 네. 돈 빌려서 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얘 왜 이렇게 비쌌지? 그리고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처져 있던 이 경제가 이제 실적 진짜 숫자들을 받쳐주기 시작하니까 얘는 왜 이렇게 싸졌지? 올해 중요한 건 가치주 성장주의 논란보다는 적정입니다. 금리도 그동안 너무 고평가였거든요. 적정. 예. 네. 그 적정이라는 단어, 페어라는 단어가 올해 주식시장에 제일 중요한 단어고 그러면 이제 비싸 보이는 애는 팔아야 되고 싸 보이는 애는 사야 되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에 불타기로 추종 매매가 대세였는데 올해는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고 비싼 거 팔고 싼 거 파고 하면 올해는 불타기 아니라 파도타기죠. 트레이딩 구간이군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렇게까지 폄하하면 좀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시장을 또 어떤 사람들은 초딩장이라 그랬어요. 초딩? 예. 남들이 좋다는 주식 사야 되고 유행하는 주식 사야 되고 그런 걸 꾹 잡고 달리는 말을 때려내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가면 성공하는. 하긴 작년에 주식 오래 한 사람일수록 수익률이 안 좋더라. 근데 올해 시장은 좀 이 파도를 타려면 선수가 돼야 돼요. 올해 선수의 장이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수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나스닥도 별로 안 밀렸고요. 뭐 전체적으로 인덱스 자체에 큰 타격은 없다고 하지만 작년에 정말 좋았던 주식들이 올해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고요. 그 적정 가치를 따지는 과정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런 부분들을 잘 타려고 하면 작년보다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올해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올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경제가 좋아지는 이 현 국면에서 그 좋아지는 여건 반영하고 금리가 좀 올라왔다고 한들 역사적으로 놓고 봐도 미국 10년 이자가 지금 비싸진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레벨이 되겠지만 네. 연말까지 지수 자체는 지금보다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다만 그 안에서
이 적정을 따지는 출렁거림. 근데 그거를 제가 하나의 힌트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제일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잖아요. 리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올라올 때 우리 뭐 포스코가 52주 신고가 기록했나요 얼마 전에? 네. 뭐 철강주, 뭐 지금 조선주, 뭐 은행주, 뭐 이렇게 뭐 굴삭기 우리, 이런 거. 우리가 전혀 작년에 안 좋아했던 종목들이 올해 오르면서 작년에 우리가 좋아했던 종목들 테슬라마에도 고점에서 뭐 2, 30% 빠졌다고 지금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꿈과 희망의 주식들이 이제 끝난 거냐? 리플레이션 국면에서 그런 뭐 숨어진 가치주들의 시대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은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그 실제로 정상화되는 경기 하에서의 그런 주식들의 가치들이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장기 금리는 최근에 올라온 만큼 올라와서 우리나라 장기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또 먼저 고점 기르고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3월 첫째 주에는 심지어 우리나라 단기 금리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단기 금리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한데 그건 통화 정책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다는 그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만 쳐다보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은행이 미국보다도 미국 연준보다도 금리 인상을 앞서서 할 거다. 우리가 코로나 충격도 덜했고 경제가 미국만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아도 지금 수출과의 금융 안정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IBD의 콜들이 요즘에 막 쏟아져요. 네. 저희도 내년에 뭐 대선이나 하는 총재 교체되고 나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장단기 금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장단기 금리가 줄어드는 게 뭐가 중요한데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 선행지수 중에 하나고 우리 2019년에 그 역전됐을 때 뭐 침체가 오네 많이 뭐 아 이제 기억도 안 나시겠죠. 하지만 그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리플레이션 주식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배팅이 되고 하지만 장기 금리가 고점을 잡아주기 시작하면서 네. 그 스프레드가 줄기 시작할 때는 그게 역전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결코 또 투자를 멈추지 않거든요. 그때부터는 또 꿈과 희망의 주식들이 성장주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장주 가치주 너무 양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리플레이션 국면에서 처져 있었던 적정 가치를 찾는 주식들이 뭐 그냥 편하게 가치주라고 하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보르니까 그렇게 그 조정하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게 멈추기 시작했어요. 네, 네. 한국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반도체라고 하는 수출을 메인으로 하는 경기 민감 국가 전 세계 국가들을 기업으로 치면 경기 민감주거든요. 네. 2018년 무역 분쟁 때도 그랬고 작년에 코로나 국면 해소하고 금리 바닥치고 올라올 때도 그랬고 지금도 통화 정책이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 금리가 주는 또 함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이 이제 올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 종목만 투자해서 네. 이렇게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데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는 리플레이션 플레이가 또 이제 한 유행이 끝났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죠. 채권 시장이 주는 또 중요한 함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미국 금리 상단은 뭐 2% 정도가 큰 싸움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기 선행 지수의 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그리고 최근에 시장 투자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저런 우리가 원래 좋아하지 않았던 주식들이 왜 이렇게 강하지라고 하는 일부 현상들의 이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들을 이게 반영해주고 있다면 그게 끝나는 시점들도 또 잘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 저는 오늘 뭐 아침에 그거를 얘기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할 분이 왜 2년 만에 나오셨을까? 뭐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뭐 그 사정까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 흔적이 나타나는데. 아니 뭐 전 아주 그 간단하고 약간은 좀 초딩스러운 질문 하나만 좀 드리자면. 네네. 0.5에서 1 혹은 뭐 1.5까지 이렇게 오르는 금리 오르는 과정에서 네.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내가 주식에서 뭐 5%의 기대 수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5 혹은 6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안 되니까 주식에서 매력을 잃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뭐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작년에 뭐 한 막 20% 30%씩 계속 막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근데 18.5 혹은 뭐 19 요 정도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돈을 가져오는 비용이 그만큼 들을 테니까 이익이 뭐 18.5 19쯤 된다고 해서 다른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 뭐 그 PR 자체 밸류에이션이 빠진다고 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네. 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아. 예를 들면 이자율이 뭐 한 0.5에서만 10 이렇게 올라가면 아, 뭐. 당연히 그건 이제 안 되겠지만 네네. 0.5에서 한 1쯤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돈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제 그 돈도 이제 큰 거겠지만 네네. 대신 주식시장에서의 그 비율이나 퍼센트로 보면 성장주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도 네네. 별로 이상하거나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뭐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늘고 작년에 제가 네. 지금 최근에도 금융시장 버블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하게 하고 다녀요. 지금 금리가 올라와서 적정가치는 따지고 있지만 네. 우리 버핏 차트 얘기 많이 하죠. 그거 요거까지만 얘기 드리고 오늘 GDP 가겠습니다. 대비. 예, GDP 대비 시가총액이라든지 제가 갖고 다니는 자료에도 네. 뭐 부동산 가치와 채권 가치까지 다 더한 금융자산 전체 크기랑 네. GDP 대비 놓고 보면 요번 코로나 국면에서 이렇게 일어섰어요. 실물 경기엔 타격을 크게 받은 거에 비해서 자산 가격들은 네, 전 세계 네, 시총만 네, 해도 작년에 그 3월 달 대비 두 배가 넘게 늘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 자산 가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버블 아니냐. 실물 경제 대비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앞서갔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얘기하는데 지금 M2 대비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쏟아들어오면서 그 늘어난 유동성 대비 금융자산은 네. 작년 코로나 국면에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풀린 돈 대비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00 닷컴 버블 때나 2008년 네. 금융위기 때는 이 M2 대비 금융자산의 가치도 네. 그 당시 버핏 차트랑 동시에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더 많은 레버리지를 쓰고 더 자산 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쪽에 돈들을 많이 썼는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자산 가격들의 버블과 그 가치들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풀린 돈 유동성의 힘 대비해서 금융시장의 자산 가치들은 네. 금융시장은 죄가 없어요. 정책들이 그렇게 돈 쥐어져가면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쓰라고 돈을 쥐어준 건데 사실은 네네네. 그러면서 지금 유동성 대비해서는 금융시장이 오히려 지금 떨어진 환경 속에서 저는 그렇게 큰 버블의 징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그 정프로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네. 지금 뭐 금리가 그렇게 유임해 위험자산들은 위험자산의 이유가 뭡니까? 언제든 손실을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뭐 만들어진 그 지표 중에 뭐 샤프레이셔 같은 지표들도 있어요. 이 네네. 지표가 투자했을 때 위험성을 가지고 얼마를 볼 거냐. 그런 가치들을 따져보면 얼마 전에 BOA 메릴린치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네. 왜 매니저들한테 니네 얼마 되면은 진짜 주식 안 하고 채권 할래? 라고 했더니 2%부터 시작한다 해서 2.5면은 90%가 채권을 한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위험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금융시장의 속성이죠. 네. 확실한 게임만 된다고 하면 네. 성장성을 비퇴할 수 있을 정도의 완전 리스크 프리 자산이 그 정도 가치를 나타낸다고 하면 아, 그래요. 내가 왜 무리를 하느냐. 아, 그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유 뭐 금리 이건 이거 2.5% 받아가지고 되겠냐. 근데 최근 들어서 1.78까지 갔던 게 1.61까지 빠지는 것도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들의 그 자산 리밸런싱에서 오는 거거든. 맞아요. 채권 가격은 갑자기 빠졌고 주식은 안 빠지고 있으니까 조정해 채권 사 이런 거란 말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2.2% 넘어가면은 야 굳이 그러면 뭐 리스크 걸어야 되니? 국채 사자. 왜냐하면 그 복리의 마법이 거기서부터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주식만 보시는 분들은 그 저금리 환경이 여전히 2%짜리도 메리트가 없어 보이지만. 네. 그럼요. 예, 연기금들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고요. 네, 네, 네. 제가 요것까지만 얘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렇게 자산 금융 시장도 올라와서 그렇게 유동성 대비 그 금융 자산은 많이 안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저는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오케이. 봅니다. 왜냐? 그 많은 돈들이 그 자산 시장에 지금 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웰스 이펙트나 기분이 좋아져서 조금 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얘기하지만 그건 또 양극화로 미국 전 세계 부의 10%를 미국 상위 50인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돈들이 실물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금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 정도면 적정하다. 네, 그 정도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도 종종 뵙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 윤여삼 파트장님 별명이 이제 마에스트로로 마에스트로 윤마애 선생님 네. 네, 앞으로 좀 종종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